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명이 지난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헤럴드 경제보험 대상에서 대상과 고객서비스 혁신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제18회 헤럴드 경제보험 대상에는 이영만 주 헤럴드 대표와 최수연 금융감독원 원장, 보험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손해보험은 본선 진출 20개사 가운데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돼 박윤식 대표이사가 상을 전달받았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상품과 서비스, 시스템 등 재반 경영 활동을 고객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전개했으며 소비자 중심 경영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민원 사전 예방 프로그램과 소비자 평가단을 구성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고객 서비스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윤병철 고객 지원 실장이 상을 받았습니다. 한화생명은 올해 보험업계 최초로 보여시 체험관을 도입해 전 임직원이 매년 1회 이상 체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만족 경영 마인드와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